저희가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비 진짜 야들야들하다. 솔직히 고비 누구야? 아침 조식인데. 엄청 귀엽게 해놨네. 그 초이스, 그 초이스. 하카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샤인이 대박 좋아요. 가볼까요? 고고고고! 오, 이거 자켓 되게 특이하다. 어, 30만원밖에 안 해. 아, 투명한 거 잡다. 너무 귀여워. 흰색도 있어. 파란색이랑 검정색이랑 고민되네. 파란색은 배색 되게 귀엽게 잘 되어 있고, 검정색 약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고민되네. 여기 코듀로이 모자가 있고요. 이게 겉에는 PVC로 한번 감싸져 있어가지고 종이백이긴 한데 엄청 튼튼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빔즈보이. 빔즈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십스 매장입니다. 여기도 편집샵이고요. 일단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 플랫슈즈 너무 이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빔즈에서 옷 잘 입는 분들 보니까 별거물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코듀로이 팬츠도 진짜 예쁘다. 운명의 신발을 만난 우리 또 은정님. 어떻게 너무 예뻐. 약간 마주알라 느낌 나는데? 어, 이거 아까 그 브랜드네? 어, 근데 이게 더 비싸. 이게 라인이 없어서 볼트인 줄 알았는데 볼트 아니야. 이거 신발 너무 귀여운데? 근데 쟤는 왜 비싸? 약간 귀엽다. 천이 달라서 그런가? 어, 가죽에 홍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디자이너 리 선생님께서 지금 스타일링 해줘 계신가? 나 지금 너무 추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찍지 마. 알겠어. 이렇게 해서 운동화 신어도 있고. W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감지라고 했지.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이쪽으로 찍어줘. 이렇게. 이거 브랜드야 이거. 얘네 브랜드였어. 어떡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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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디 하면 작살 난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입고 나가. 헬라, 이거 완전 내 거야. 그치, 마인이야. 다시 얘기해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리! 이 엄마가 책이 보이십니까? 이거 소스펜도 너무 귀엽다. 이 모자도 되게 귀엽네. 또 가방을. 또 가방을. 애기들 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이거 생지 이쁘다. 얼마야? 11만원밖에 안. 어? 괜찮다. 아, 생지 얘는 좀 애매해. 어, 애매해. 이거 와, 너무 내 스타일. 와. 치마 환불해? 아니,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 어, 너무 귀엽다. 이거를 올리고 사. 굿 아이디어. 근데 이거 예쁘다. 그치? 나 아까 지금 올리고 올렸어. 얼마야? 이 순간이 가장 떨리지. 과연 13만원밖에 안. 근데 이거 원단이 두꺼워서 너 겨울에 레깅스 같은 거 안에 입고 입을 수 있어. 만져봐. 이 와이드 핏이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것도 이쁘다. 그치? 아니, 나 이거 완전 완전 내 거. 이건 사야 돼. 어떻게? 여기를 데려온 이은정을 원망하겠어. 몰랐어. 괜찮네요. 치노 와이드 팬츠. 색깔 둘 다 너무 예뻐. 어떡하지? 이거 또 사야 되나? 예뻐 예뻐. 핀 예뻐. 예뻐 어떡하지? 사야지 뭐. 이것도 사? 응. 아, 두 개는 조금. 너무 귀여워. 카와이? 카와이. 나 이 겨자색도 되게 마음에 든다. 진짜? 응. 야, 이거 자켓도 되게 예쁘다. 어. 어떻게 나 이런 거 1도 없는데 흰색이야? 아, 근데 나 흰색이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입어봐. 입어봐. 이거 사는 거 아니지? 입는 건 공짜니까. 저 흰색은 없어서. 내가 들어줄게. 흰색이 없어서 청정색이나. 어, 어떡해? 미친다. 리액션 다시 해줘. 어떡해? 어떡해? 너무 카와이하잖아. 어떡해? 나 얼굴까지 빨개졌어 지금. 카와이.
하와이 타에 막 신발 도키도키 막 예쁜 거 뭐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줘? 여러분 저한테 딱 맞는 가방을 찾았습니다. 오늘 내 코디에 완전 찰떡이야. 어떻게 어떻게?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갓. 완전 포인트 컬러도 있다고. 아 골라, 대박. 골라. 대박 미쳤다 진짜. 원하는 대로 골라. 야 블랙도 예뻐. 야 아니 청 데님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오 마이 굿니스. 은정. 리는 일본의 필수 코스라고. 은정. 너무 귀여워. 어떡할 거야. 미치겠네. 쓰러진다 쓰러져 아주. 야 이것도 예쁘다. 아까 너가 산 치마랑 어머. 비슷한데. 예쁘다. 아니 앞에 보여줘봐. 이게 앞이야. 아 그래? 이게 앞이야. 어머. 야, 이런 디테일. 와 대박. 와 진짜. 그게 앞이라고? 어머 세상에 어떡해. 이게 앞이야. 어떡해. 진짜 전 재산 다 털어야겠어. 어떡해.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얼마 안 해. 11만원이야. 이제 11만원. 아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 걸로. 바지랑 같은 가격. 이것도 되게 예쁘다. 아니 디테일 어떻게 이렇게 작살나? 미쳤다 진짜. 어떡해. 미쳤다 아, 진짜. 옷 보면 막 행복해 막. 근데 이 기본핏도 예쁘다. 이거 사면 이것도 달려있어. 귀엽네. 이게 포인트구나. 응 귀엽다. 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예쁘면 안 되는데 어떡해. 두 번째 치마가 진짜 간지 작살. 뾰로롱. 이렇게 예뻐요. 어떡해. 다 예뻐. 추천 메뉴로 받았는데 우엉 튀김이랑 맛있나요? 일단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네. 여기 예쁘다. 어, 야 나 이거 사야겠어. 오, 야 애기 뭐야? 이거 초 귀엽네. 카와이한데? 야 근데 우리 진짜 들고 갈 수 있을까? 여자 거랑 남자 거 둘 다 사. 해변이 너무 예쁘네요. 지금 석양도 이렇게 지고 있어가지고. 아, 대박! 와, 야, 지금 해변 더 예뻐. 저거 넘어서 가고 싶다. 수평선 너머로? 아니. 아하하. 저기 진짜 완전 빨갛네? 투시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또 운명의 맨투맨을 만났고요. 그치만 너무 비싸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 중. 15만원 됐네. 하지만 너무 카와이 됐으. 반팔? 지금 반팔 사게? 후드도 너무 귀엽다. 여기 포터랑 콜라보한 가방들도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중. 모자도 있고 나한테 비닐도 있고. 결국 우리 둘은 또 이렇게. 이게 라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그녀들의 쇼핑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 것인가. 재질이 조금 거실하네요. 거실이요? 리얼 맥쿠이. 여기 프린팅 티셔츠 진짜 예쁜 거 많다? 그래? 나 이거 샀어. 얼만데?
그거 8만원 정도였나? 해보지도 않겠어. 여기 엄청 분위기 깡패야 여기도. 가와이. 귀엽네. 가방 헌터 이은정님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시고 지금 색깔 고르고 계시네요. 무슨 색이 나을까? 골라주세요 여러분. 30명의 구독자들. 색깔 난 요거. 그래? 근데 이거 재질이 달라. 아 그래? 이건 약간 꽃장 같은 거고. 그러네? 이건 약간 폴리. 아 리얼 맥코이는 밀리터리 옷을 파는 샵이고 매니아층이 좀 많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잘 꾸며놓고 해서 가죽이랑 무스탕 제품도 있고 팬츠 데님도 있고 밀리터리 팬츠도 있네요. 여코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리얼 맥코이 찾으러 왔어.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택배로 받아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결국 삽니다. 어 검정색 예쁘다. 그렇지. 부츠나비가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 맞춤인 것 같아. 구독자 10명 들겠어. 우리끼리 신나. 여기 명란도 시켰고요. 이건 뭐지? 오이랑 오이 해파리. 맞아 맞아. 여기 되게 맛집인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잖아. 우리 밖에서 한 시간 연예인들 사인이 있고. 맞아. 우리 여기 오려고 거의 한 시간? 아 한 시간 아니야. 한 30분? 30분 기다렸어. 이거 나는 먹어도 되나? Right now? 예. 이거 오빠 사진 찍어 말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고추장 진짜 장난 아니다. 고기 진짜 야들야들하다. 솔직히 고기 넣고요. 어떻게 다 들어가겠지? 잘 넣어봐야지. 다 들어갈 거야. 아니야 쇼핑백만 이렇게 많은 거일 거야.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넣어야 돼. 머스트, 헤브트, 슈니트. 거의 매장 수준.